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광미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성령과 악령이 사람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사는 게참 피곤하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대적기도의 원리와 능력에 대해서 정원 목사님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과 함께 어느 집에 심방을 갔다. 그런데 마침 그 집에는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목사님과 장로님을 보더니 붙잡고 마구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그 청년은 엄청난 힘이 있어 그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런데 어린 소녀 하나가 목사님께 무엇을 물어보려고 교회에 들렀다가 목사님이 가까운 곳에 심방 가신 것을 알고는 그 집에 찾아왔다. 그런데 그때까지 목사님과 장로님을 패고 있던 그 청년이 그 소녀를 보더니 벌벌 떨면서 벽에 딱 붙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간신히 목사님과 장로님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소녀는 항상 교회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녀였다. 나중에 청년이 정신이 돌아온 후 장로님과 목사님은 그에게 물어보았다. 소녀를 보자마자 왜 그렇게 떨었는가? 청년은 대답했다. 그 소녀는 찬란하게 빛나는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칼에 제가 조금이라도 닿기만 하면 죽을 것 같이 무서웠습니다. 의아해서 목사님이 다시 물어보았다. 그러면 내게서는 칼을 보지 못했는가? 그러자 청년은 대답했다. 목사님과 장로님도 칼을 차기는 했지만 그 칼들은 녹이 심하게 슬어 있고 뭉툭해서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악한 영들은 지위와 경력, 학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직 하늘에서 오는 힘, 영적인 능력만을 두려워한다. 엑소시스트나 신들린 여인 같은 공포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으려고 온갖 방법을 시도해도 귀신은 요동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여 하고 빈정거린다. 이처럼 악령은 믿음 없는 자가 그들을 공격하려고 할때 오히려 비웃으며 반격한다. 우리는 영적으로 강자가 되어야 한다. 항상 근심, 걱정, 두려움, 우울에 잡혀 있는 이들은 영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어두움의 기운에 눌려 있는 것이다. 그러면 풍성한 승리의 삶을 살수 없다. 부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라. 빛이 임하게 될때 모든 어둠과 더러운 것들은 소멸되고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 천국의 영광을 맛보며 살게 된다. 영적 전투를 할 때도 자신의 믿음과 영력을 넘어서는 싸움에 섣불리 뛰어드는 것은 좋지 않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정신이 이상한 청년에게서 귀신을 쫓는다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별로 기도가 먹혀들질 않았다. 잘 되지 않을 때는 귀신 쫓는 사역을 중단해야 한다. 자신의 영권으로 상대방의 영이 잡히지 않을 때 무리하게 하다가는 큰일을 당하는 수가 있다. 이 목사님이 기도를 잠시 쉬고 있을 때 죽은 듯 누워있던 청년은 벌떡 일어나 옆에 있는 낫으로 목사님의 배를 찔렀고 목사님은 즉사하고 말았다. 어떤 초신자가 처음에 너무 은혜를 받고 오래된 무신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접근했다. 그리고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나중에는 과연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믿는 복음이 맞는 것인지 헷갈린 상태로 돌아오고 말았다. 이것은 영적 싸움에서 진 것이다. 아직 자신의 믿음과 지식과 영력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전쟁에 나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무리하게 배짱으로 나가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 어떤 이들은 귀신이 들렸다고 사람을 마구 때리는 경우도 있는데 악령을 때려서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영적 전쟁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다. 밤에 혼자 기도하는 것이 무서운데 억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이미 악한 영들에게 눌린 것이며 진 것이다. 그런데 자기 영권으로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 그러므로 무서운 마음이 들 때는 불을 켜고 기도하든지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이 지혜롭다. 교회에서 어떤 청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이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의 안에 이상한 반응이 나타났고 나는 그것이 악한 영임을 알게 되었다. 그 영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그에게 언제 들어왔냐 하고 물으니 16살에 산에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다. 기도를 끝낸 후 그에게 16살에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자 그는 그때 은혜를 받고 싶어서 산에 올라가 기도를 했는데 무서운 것을 억지로 참고 기도했다는 것이다. 악한 영은 그때 두려움을 타고 들어온 모양이었다. 어떤 이들은 담력을 길러야 한다며 마음이 여린 이들을 억지로 산으로 데리고 간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마음이 불안하고 억압된 상태에서는 악령이 틈탈 수 있다. 평화로운 마음 상태에서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릴 때 은혜와 영광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어떤 전도사가 길에서 우연히 두 여인이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것을 보고 악한 영을 결박하는 기도를 사용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여인들이 싸우는 곳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가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저 여인들에게서 역사하는 혈기와 분노의 영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결박한다. 예수 이름으로 잠잠해져라.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 그만 한 여인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린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어느 순간부터 여기저기 사고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그 영적 원인이 뭘까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런 꿈을 꾸었다. 한없이 넓다란 광장의 중앙에 황금빛 여우 두 마리가 앉아 있었다. 여우의 덩치가 얼마나 큰지 거대한 빌딩과 같았다. 그들은 귀신들의 대장 마귀인 것 같았다. 그 여우 밑에 기괴한 형상을 한 많은 짐승들이 경배하는 자세로 엎드려 있었다. 황금빛 여우가 말했다.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서 저 교회가 참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누가 저 교회를 파괴할 자가 없느냐? 그 교회에는 강한 능력이 있으니 안으로 들어가면 중상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 바깥을 포위하라. 나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성도들에게 말했다. 지금 바깥이 포위되어 있으니 나가지 마세요. 그런데 평소에 내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여집사가 지금 집으로 간다는 것이다. 나는 말렸다. 지금은 안 됩니다. 조금 이따 가세요. 지금은 위험해요. 그러나 집사님은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갔는데 꽝 하는 총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그녀가 아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나는 그 순간 전화 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꿈속에서의 총소리가 현실에서는 전화 벨 소리였던 것이다. 꿈이 하도 선명하여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는 얼떨떨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으니 꿈에서 총에 맞은 그 여집사의 남편이었다. 갑자기 멀쩡하던 아내가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더니 아파서 죽겠다고 난리를 쳐서 응급실로 왔다는 것이다. 나는 꿈으로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고 그녀를 안심시키며 기도를 해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곧 회복되었다. 나는 이 사건을 통해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실제적이며 그들은 치밀한 조직과 계획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동안 꿈속의 선명한 장면이 뇌리에서 잘 지워지지 않았다. 넓은 광장에서 우두머리 마귀를 중심으로 회의를 하며 작전 계획을 짜고 있던 모습. 그것은 단지 꿈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적으로 활동하며 우리 삶에 개입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잠시 보고 온 것으로 느껴졌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소수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깨트리고 타락시키고 넘어뜨리기 위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 초청을 받고 집회를 하게 되었다. 이번 집회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두 패가 서로 갈라져 돌을 던지며 싸우고 있었다. 그런데 두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어떤 흉악하게 생긴 존재가 배를 잡고 웃어대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내가 했는데, 내가 한 짓인데, 이 바보 같은 놈들. 목사님은 그 교회 사정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첫 집회에서 꾼 꿈의 이야기를 했다. 그 순간 사소한 문제로 두 무리로 갈라져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비난하며 정죄하던 그 교회 교인들이 그 강사 목사님의 꿈을 통해 그 싸움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싸움을 중지하고 화해하게 되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제사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은 이들이 많이 있다. 제사 문제로 인해 가족들 간의 분쟁을 겪으면 그런 갈등이 싫어서 대충 타협하기도 하고 그렇게 타협하는 것이 지혜롭게 믿는 거라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이 두려워서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그렇게 멸시하는 자들은 결코 영원한 행복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은 대부분 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 심지어 어떤 목회자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니 제사 형식은 별로 대수로운 문제가 아니라고 가르치기도 한다. 그런 가르침은 수많은 성도를 재앙으로 인도하는 것이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심판을 언젠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 근원은 두려움이다. 부모도 죽으면 신이 되어
잘 섬기면 후손에게 복을 주고 소홀히 하면 해를 끼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지극정성 제사를 챙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 그들이 섬기는 대상은 조상이 아니라 조상신, 귀신인 것이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명백하게 가르친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동시에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명백하게 제사는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며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되며 그것은 주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며 그것은 자기와 자녀들의 인생을 귀신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 드리는 자들은 일생 동안 가정과 자녀들이 귀신들의 지배 속에서 살게 된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조상에게 예를 올리는 것이며 그렇게 제사 드릴 때 조상들이 와서 음식을 얻어먹고 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제사 때 오는 영들은 가정에 사고와 재앙과 질병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저주의 영들이지 조상이 아니다. 한번 죽은 사람은 우리가 부른다고 오고 명절이라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은 이 땅에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일단 한번 죽으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며 사후의 몸은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 오고 갈 수 없다. 나사로가 살던 집의 부자는 죽은 후 음부에 떨어진 것을 후회하며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아마 죽은 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면 누구나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기 친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번 죽은 이들은 다시 세상에 돌아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내가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던 청년 시절 어느 날 나는 밤늦게 집에 들어와 도착하는 즉시 잠이 들었다. 그런데 자는 동안 머리가 깨지는 것 같이 아프고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렸다. 아침에 깨고 나니 몸도 마음도 개운하지 않아 내 방에 좋지 않은 악한 기운이 가득한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일은 처음 겪는지라 아침에 어머니께 여쭤보았다. 도대체 어제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금 내 방에 악한 영들이 가득한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가 대답하셨다. 어제 집에서 제사를 지냈어. 아버지가 하도 성화를 하셔서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제사 의식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님을 영접했지만 그전에는 신앙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되자 우리 집에 딸려있는 사무실에 상을 차려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절을 했다는 것이다. 고사를 지낸 것이다. 고사나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을 부르는 일종의 초원의식이다. 그것은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망하는 길이다. 나는 비로소 상황을 알고 주님께 대신하여 회개드리며 악한 영들을 쫓아냈다. 그러자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은 사라졌다. 우리 민족처럼 귀신 섬기기를 좋아하는 민족도 없을 것이다. 조금만 상황이 나쁘면 고사를 지내야 한다고 농담처럼 말하고 명절이 되어 가족들이 모이면 무덤에 가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귀신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문화로 알고 있다. 무지로 인한 행위지만 그것은 저주를 부르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여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멸망시키는 짓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려 예배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결코 귀신들에게 절하거나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영원한 멸망을 부르는 행위다. 귀신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우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죄보다 훨씬 더 무서운 근원적인 죄다. 그것은 스스로 영원한 저주를 자초하는 것이다. 부디 기억하길 바란다. 제사에는 귀신들이 온다. 온갖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떼거리로 몰려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의 경배를 받으며 즐거워한다. 그것은 재앙과 저주의 시작이다. 당신의 영혼을 귀신들과 거리를 두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주를 높이라. 예배함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것이 우리가 진정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성령을 초청하는 거룩한 행위다. 어떤 권사님은 오랜 기도의 용사였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는 물론 평소에도 항상 기도로 사는 사람이다.
권사님이 버스를 탈 때 가끔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권사님과 눈이 마주치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나갈게, 나간다니까, 나가면 될 거 아니야 하고 주위 사람들은 놀라서 쳐다본다. 평소 숨어있던 악한 영들이 강력한 빛을 가지고 있는 이들 앞에서 고통을 느끼며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내 경우도 비슷한 일을 덜어 겪는다.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내 앞에서 구역질을 하거나 머리가 어지러워지거나 하는 현상들을 가끔 경험하는데 그 사람 속에 숨어있던 악한 영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오래전 신혼 때 어떤 자매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 우리는 같이 웃고 떠들고 대화를 나누다가 헤어질 시간이 되어 내가 기도하고 헤어지자고 하며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녀가 갑자기 발작하듯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 그녀의 뇌리 속에는 그녀가 전에 느낀 적이 없는 선명한 메시지가 떠올랐단다. 내가 미쳤지. 내가 여기에 왜 왔어. 어휴, 이제 나는 죽었다. 물론 그것은 악한 영의 음성이었다. 평소 그녀의 안에서 숨어 살던 영들이 기도를 시작하자 정체를 드러낸 것이다. 기도는 주님의 영을 초청하는 것이다. 오 하나님 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곳에는 성령이 임하시며 그분의 살아계신 임재가 흐르게 된다. 그러므로 그 공간의 영적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진다. 기도는 그 공간을 주님의 임재로 채우는 것이므로 악한 영들은 놀라서 떠는 것이다. 한 번은 딸이 귀신 들린 한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으로 그 딸과 전화로 통화를 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즐겁게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전화로 기도하자고 하니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악한 영들은 기도를 통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한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과 영력이 자라간다. 그 분량이 커지면 큰 힘 들이지 않고도 악령을 대적할 수 있다. 오늘날 악한 영들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역사하며 영향을 끼친다. 만약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들의 세력을 결박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세상의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연약해지며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더욱 강건해지고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당신도 강한 주의 용사가 되기를 바란다. 제자들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17에서 20절 말씀. 귀신의 존재를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귀신은 공동묘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왠지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걱정 근심에 짓눌릴 때 이미 악령들이 역사한다는 증거인데요.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또 기도와 찬양, 말씀과 예배로 악령을 몰아내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항상 승리하셔서 기쁨과 평안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에게 기쁨을 나눠주셔서 감사해요.